인천공항에서 외국 갈 때 차를 대리주차 맡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 대행업체란 곳들도 일부는 손님 차를 받아서 경주하듯이 과속을 하고 중앙선도 넘어가면서 몰고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앞 도로. 흰색 BMW 승용차가 제한속도보다 두세 배 빠르게 질주하더니 과속방지턱 앞에선 급정거하고 또다시 속도를 높입니다.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불법 추월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 차가 도착한 곳, 인천국제공항 공식 주차대행업체 전용 주차장입니다. 이번엔 이 주차장에서 나와 공항으로 달리는 포르쉐 SUV. 혼잡한 지역을 지나자마자 급가속합니다. 과속방지턱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이 벤츠 승용차. 역시 공식 주차대행업체 전용 주차구역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차들이 다니던 곳엔 어린이 보호구역도 있었습니다. 터미널 근처에서 고객의 차를 받아 공항 외곽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보관하는데 차를 옮기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차대행을 신청하는 곳과 실제 차량을 보관하는 곳 사이에 있는 도로입니다. 이곳의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데 이렇게 이곳 과속방지턱엔 차량들이 과속한 흔적이 가득합니다. 실제 속도를 재봤습니다. 몇몇 대형 차량을 빼곤 과속방지턱 근처에서야 제한속도에 맞췄고 제한속도의 2배 가까운 속도로 방지턱을 넘는 차들도 쉽게 발견됩니다. 상당수가 공식 주차대행 업체 주차장을 드나들었고 운전자도 업체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없다면 좀 가볼 수도 있을 거고 좋은 차 보니까 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업체 측은 평소 운전자를 교육하고 난폭운전 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내가 절대 80km 넘으면 안 된다. 그리고 평상 다른 분은 60km. 그런 교육을 시켜도 간혹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 제재를 시키거든요. 주차 업무를 위탁한 인천공항 측은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설 연휴 이용객이 늘어난 영향인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세계 최고를 자부하는 공항에 공식 위탁 서비스란 이름값이 무색해지는 상황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